안녕하세요. 신나는 피아노 동요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내 동생이란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부터 해보겠는데요. 오른손 가운데 도자리를 찾으시고요. 도보다 도, 시, 라, 솔. 밑에 있는 솔을 칩니다. 1번으로 솔, 미, 도. 그 다음에 위에 솔을 5번으로 솔, 피, 솔, 미. 자, 솔 다음에 파에 올림표가 있죠? 그러면 검정 건반 쳐줍니다. 솔, 피, 솔, 미. 랄랄랄랄랄. 네 마디 단위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솔, 미, 도, 솔, 피, 솔, 미, 랄랄랄랄레, 도, 미, 둘, 셋, 치고. 오른손 연습. 이 곡이 좀 그렇게 아주 쉬운 곡이 아닙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네. 왼손은요,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으시고요. 5번으로 칩니다. 도, 미솔, 도하고 미솔. 그 다음에 도보다 한 밑에 있는 시를 치고 파솔. 네 번째 마디 도, 미솔. 자, 세 번째 마디가 시하고 파솔 치는 게. 자, 요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왼손 연결해 봅니다. 도미솔, 도미솔, 시하고 파솔, 도미솔. 자, 이 곡은 부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왼손을 정확하게 반주를 해주셔야 박자를 맞춰주셔야 노래를 잘칠 수가 있습니다.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밑에 솔, 왼손 도미솔 칠 준비하시고. 치면서 시파솔 준비하시고, 자, 미치면서 도미솔. 처음에는 정확하게 천천히 치세요. 네 마디 연결합니다. 처음 네 마디가 반복이 계속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네 마디를 잘 연습해 놓으시면 뒷부분이 쉽습니다. 자, 처음에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솔하고 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미 치면서 미솔을 칩니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솔. 여기를 연습 많이 하세요. 네 마디 단위로 나눠서 공부하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디도 같네요. 처음 마디와, 솔, 미, 도, 솔, 피, 솔, 미. 그 다음 일곱 번째, 렐, 렐, 레, 파, 미, 도,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번째는 같은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렐렐레 파미 도둘셋넷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왼손은요 도미솔 도미솔
네 마디와 같습니다. 양손 쳐봅니다. 처음에 두 마디는 같죠? 자, 그 다음 오른손 레 치면서 18솔. 앞에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디 연결합니다. 아홉 번째 마디 오른손 랄, 3번으로 라 칩니다.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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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라. 다음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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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다시요. 거기 부점 리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부점 리듬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래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자, 오른손 연습 충분히 해주세요. 왼손 도하고 파라, F코드 나왔습니다. 또 도파라, 그다음에 시파솔, 또 시파솔. 코드 두 번, G 코드 두 번, 도파라마음 두 번, 시파솔 마음 두 번. 양손 칩니다. 오른손 라 치고 왼손 도파라. 자, 여기 박자 맞출 적에 부점 있는 곳을 왼손과 같이 치면 됩니다. 처음에 같이 치고 부점, 부점, 그 다음에 시, 도, 라. 부점과 같이 왼손을 친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마디, 솔 치고 왼손 시파솔. 부점 있을 때 같이 칩니다. 딴, 딴, 따, 딴, 따, 따, 따.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저는 시간 제약상 이렇게 강의를 빨리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20, 30분 정도 공부하시면 네 마디를 할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여덟 마디 할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할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능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네 마디 할 수도 있고, 여덟 마디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걸려서 곡한 곡을 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3번으로 파를 칩니다. 파파파파파파라 레둘셋 파샵 솔둘셋 다시요.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손가락 번호 적어 놓으신 대로 치면 곡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마디, 솔, 솔, 파, 파, 미, 미, 렐레. 자,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둘, 셋, 넷. 5번으로 솔, 솔, 파, 파, 미, 미, 렐레. 자, 여기서 솔, 솔, 파, 파, 미, 미, 렐레는 솔, 솔, 파, 파, 미, 미, 렐레. 약간씩 느려지게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느려지게 칩니다. 솔, 솔, 파, 파, 미, 미, 렐레. 자, 양손 치고 옵니다.
오른손 파, 왼손, 왼손 쳐볼까요? 왼손. 왼손 도파라. 자, 그 다음, 왕자님 할때 왕이 레를 5번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파샵과 라를 쳤는데요. 레하고 파샵 라. 코드는 D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G 코드, C하고 레솔을 썼습니다. C하고 파솔을 친게 아니라 C하고 레솔. 16번째 마디는 다시 C하고 파솔. 자, 똑같은 G 코드인데 어떤 건 C하고 파솔을 치고 어떤 건 C하고 레솔을 쳤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약간씩 음색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색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왼손 연결합니다. 도파라와음, 레하고 파샵 라, 시하고 레솔, 시하고 파솔. 자, 요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세요. D 코드, G7.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나,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랄라랄라랄라랄라. 왼손 자유 자재로 칠 때까지 연습하세요. 오른손 같이 쳐봅니다. 오른손 파, 왼손 도파라. 자, D 코드 준비하시고, 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솔하고, 왼손 시레솔, 그 다음에 시하고 파솔 준비하시고, 5번으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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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미미렐레. 자, 연결해봅니다. 네 마디. 그 다음은 앞에랑 좀 반복이 되죠? 솔미도 솔피솔미 렐레렐레 쉬고 솔도 마지막 두 마디만 좀 틀려요. 연결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데 몰라 몰라 몰라. 왼손은요, C코드, 또 C코드, G코드, G, C하고 파솔, 마지막은 도미솔도. 다시요, 도미솔, 도미솔, C하고 파솔, 도, 마지막 마무리. 연결합니다. 오른손 솔, 왼손 도미솔. 자, 레 치면서 시파솔, 쉼표 치고 같이, 그다음에 도미솔. 자, 네 마디 연결해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해서 틀리지 않는 연습합니다. 천천히 틀리지 않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치고 싶은 빠르기로 노래를 부르면서 쳐도 되고요.
리듬을 생각하면서 조금 빠르게 쳐봅니다. 내동생을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동요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